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세계적인 문화축제 연등회가 닷새 뒤에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데요. 도심 속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연등회에서 선보일 연희단의 신명나는 안무와 율동을 미리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희로운 찬불 음악과 어우러진 율동의 향연,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명나는 가락이 서울 봉은사 경내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장구, 북, 꽹과리, 징등 우리 전통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장단에 절로 흥이 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마음껏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마스크도 벗고, 그러니까 서로 얼굴 표정 보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예,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예,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한 번뿐인 연등회가 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봉축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릅니다.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열린 봉은 연희 한마당. 어린이 청소년 율동단을 비롯해 연희단과 북장엄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틈틈이 준비한 율동과 안무는 연등축제에서 선보이는데 부처님 오신 날의 환희와 기쁨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일단 좀 풍성한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연등행렬 맞이해서 저희 봉은사 풍물연등하고 청년회랑 이렇게 좀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복장음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봉은사를 좀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로 10번째 맞은 봉은사 유아수계법회도 열렸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 부처님 말씀의 근본은 지혜롭고 착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잘살수 있는 복중태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오계를 받은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밝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길 바랍니다. 세상살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합니다. 오는 20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의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이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